마지막 실천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또이 책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독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권 이상 본다 자기가. 1년에 한 권이 한 달에 한 권이 아니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목표를 세울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독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질이 똑같은 책과 질이 똑같은 강의가 있다면 책이 100배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영상 많이 보시죠? 그게 직관적이죠. 참 좋죠. 알아듣기 편하고. 근데 책이 100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권입니다. 또,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책의 종류와 관계없고요. 1년 내내 12달 한 권을 12번 봐도 상관없습니다. 두꺼워도 상관없고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책이 왜 영상보다 100배 좋을까요? 국어사전을 치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이라고 나오네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여러분 영상 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시나요? 많이 보려고 뭐 이거 끝나면 딴거 보고 딴거 보고 이래 갖고 뭐 지식을 얻어 가시는 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책은 여러분이 한 줄을 보고 한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색의 반대말이 아마 없을 거야, 특별한 게. 얕게 생각하고 있지를 안 따짐,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색의 반대말을 해드릴게요. 검색이에요, 검색. 내가 그 뭐냐? 검색. 아, 이런 거래, 끝.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치를 따지기는커녕. 생각을 해야 여러분 목표가 나오고, 나아가 행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작은 실천. 한 달에 한 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한 권을 한 권만 사갖고 12달을 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관계없고, 무조건.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지금 2월달 중순이 돼버렸죠? 한 달이 짧아요. 사실 제가 뭐 약간 바쁜 척 해갖고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얇아, 일단. 얇아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글씨가 커요. 그리고 제목이 왠지 새해에 좀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자, 이왕이면 공감하는 의미에서 저랑 같은 책 봤으면 더 좋겠어요. 제가 머릿말만 잠깐 봤는데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현재를 곧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제대로 골랐대요. 또 한번 속아보자고요. 네, 책을 제대로 골랐대. 당신은 이제 막 기적의 여정을 시작했다. 기적이란 말 좋아합니다, 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짧지만 혁명적인 여행이 될 거래요.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하자.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 이게 너무 긍정의 마인드가 팍팍 풍겨지는 그런 멘트예요. 나는 살아있고 소중한 인생을 가졌으니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기운을 쏟을 것이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이 정도의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 달라이라마가 한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이렇게 멋있는 멘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거는 실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